안녕하세요. 갈 때까지 간 남자입니다. 오늘은 회사 휴무 날인데 특근을 나가려고 했는데 특근이 다 잘렸어요. 회사에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쿠팡 일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야간 택배를 나오려고 했는데 야간에는 티오가 없어가지고 주간에는 티오 자리가 다행히도 남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됐는데 안에서 이제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휴대폰 반입이 안 돼가지고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와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수단과 사대보. 자, 쿠팡은 한 주에 신상이 일요일입니다. 오늘 일요일부터, 그죠?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랍니다. 자, 주유수단이라는 거는요, 한 주에 다섯 번 지급을 하시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하루치 지급을 드리는 게 주유수단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섯 번만 쓰게 되면 주유수단 한 달 받게 된다. 점심시간 40분이 주어져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고 담배는 피니까 아 40분 금방 가네요.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들어가 봐야 되는데 허브라는 곳에서 11시까지 일을 하다가 이제 FC로 지원을 갔는데 아 확실히 FC가 좀 많이 편하네요. 일반 택배 상하차에 비해서 허브라는 곳도 허브라는 그쪽도 부서도 좀 많이 편하긴 편한데 아 근데 확실히 FC가 여자가 많아서 그런지 일이 진짜 편합니다. 이제부터 오후부터 FC로 가서 계속 일을 할 건데 나이스 나이다. 아 근데 추운 거는 맹한 가지예요. 아 제가 옷을 너무 얇게 입고 와가지고 아좀 더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 지금 발가락이 너무 시려워요. 일단은 마저 일하고 와서 리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퇴근을 했는데 벌써 날이 어두워졌네요. 지금 시간이 6시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총 9시간 일을 내서 제가 이제 입금을 받을 금액이 7만 80원입니다. 뭐뗄거다 떼고 나면 한 7만 80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입금은 그 다음날, 익일, 다음날 이제 지급이 되는데, 내일 되면 한 7만 80원 정도 입금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마치고 이제 집에 와서 쿠팡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쿠팡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좀 많이 편했습니다. 기존의 일반 택배 상하차에 비해서 일이 좀 많이 수월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더울 줄 알고 옷을 조금 얇게 입고 왔는데 아 너무 추워가지고 발가락이 너무 시려웠는데 오전에는 좀 많이 추웠다가 이제 오후에는 FC 카는 쪽으로 가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아, 그쪽에서는 좀 그래도 따뜻하고 좀 약간 좀 덥게 일했습니다. 다른 영상이나 뭐 댓글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쿠팡 일이 많이 힘들다, 헬이다, 뭐 추노한다, 그렇게 말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영상이나 댓글을 보고 아, 벌써부터, 아, 일이 힘들겠다. 그냥 나가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아, 일단 한번 나가보세요. 왜냐면은, 당사자가 힘든 일이 다른 사람한테는 안 힘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는 힘든 일이 저한테는 좀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쉽다고 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수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직접 나가서 몸으로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그냥 영상이나 댓글을 보고 포기하기보다는, 가서 한번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갈 때까지 간남자였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